주세요. 어? 저기 나이다잖아. 나이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나도 그래. 한동안 못 본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니? 즐겁게 지내나 보네. 넌 방금 뭘 했어? 난 단서도 찾을 겸 기분 전환하러 나왔지. 세계수를 구한 이후로 기억에 흐릿한 단편이 생겼거든.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았다는 건 기억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아. 응? 그거 참 이상하네. 괜찮아, 우리가 기억 찾는 걸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그렇다면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예쁘다. 게다가 힘이 넘치는 것 같아. 응, 정성궁에서 찾은 건데 이 물건이 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 이 안에 순수한 원소의 힘은 내 힘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데, 왠지 내 흐릿한 기억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 여행자, 혹시 지피는 데 있어? 나이다! 그럼 이렇게 하자. 마침 우리도 모험하러 가는 길이니까 단서가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 고마워. 또 너희에게 폐를 끼쳤네. 천만에! 넌 신경 써야 할 일이 아주 많잖아. 허이 허이! 저리 가! 여긴 네가 올 것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프레시님. 평소엔 버섯 무늬 근처에 오지 않는데 이상하네요. 당장 떠나지 않으면 봐주지 않는다! 잠깐! 우리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프레시님, 저건 마무리입니다. 괜찮아. 그렇구나. 이 버섯 무늬 따라와달래. 그걸 알아들었다고? 응. 생명체마다 습성과 소통 방식은 다르지만 감정만큼은 서로 통하거든. 이 버섯몬에 초조함과 두려움이 느껴져.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가 봐. 버섯몬이 귀엽긴 하지만... 일리 있네! 그럼 일단 가보자! 이 아이가 길을 안내할 거야. 생긴 건 다 비슷한데 온순한 버섯몬도 있고 사람만 보면 공격하는 난폭한 버섯몬도 있는 것 같아. 헛. 버섯몬은 인간이 공격성을 띠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어. 하지만 인간이 무기를 꺼낸 뒤에는 돌이킬 수 없지. 그럼 먼저 선수를 치는 게 가장 안전하잖아. 인간이랑 생각하는 게 비슷하네. 그래서 감정은 서로 통한다고 한 거야. 이 버섯몬이 쓰러져서 그렇게 다급했던 거구나. 녀석의 가족인가 보네. 그러니까 이 버섯몬은 너한테 가족이 병을 봐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런 것 같아. 버섯몬은 생각이 단순하지만 원소의 힘에 더 예민하거든. 아마 돌아온 날 발견하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흔한 병이라면 치료할 수 있을 거야. 어? 나이다, 왜 그래?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이 버섯몬은 포자에서 진화한 생명체가 아니라 원소 생물이야. 뭐? 원소 생물? 응, 너희가 평소에 본 버섯몬도 원소의 힘을 사용하지만 그건 자연에 있는 원소의 힘을 빌려 쓴 것뿐이야. 하지만 이 버섯몬은 껍데기 속에 버섯의 구조가 아닌 원소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어. 정말 신기하네. 이런 생물은 처음 봐. 나이다도 본 적 없는 생물이라니. 게다가 이 원소의 힘에 거대한 구멍이 생겼어. 그 구멍이 원소의 흐름을 방해해서 이 아이가 기절한 거야. 그러니까 구멍만 메꾸면 깨울 수 있다는 거지? 응, 마침 내가 잘 아는 분야니까 바로 치료해볼게. 완벽하게 융합됐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을 거야. 불의 왕, 정말 불의 왕님이신가요? 절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낯선 인간과 생물도요. 버섯몬이 말을 하네? 낯선 생물은 이런 목소리를 내는군요. 저도 놀랐답니다. 난 딱 봐도 말할 줄 알게 생겼잖아. 그리고 난 낯선 생물이 아니라 페이몬이야. 페이몬, 안녕하세요. 전 아직 생물의 지능을 외형만으로 파악할 수 없답니다. 당신이 말을 해야만 알 수 있죠. 그렇게 진지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말도 못하는 바보 같아 보여? 그 정도는 아니지? 오해입니다. 입이라는 기관은 말을 하는 것 외에도 음식 섭취나 호흡 같은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당신은 처음 보는 생물이라 함부로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사람과 비슷해 보이지만 버섯몬과 슬라임처럼 외형은 비슷하되 속은 다른 경우는 많으니까요. 이 버섯몬 아카데미아라도 다녔나? 나보다 말을 더 잘하네. 역시 넌 버섯몬이 아니구나. 네, 당혹스럽고 궁금한 게 많으시겠죠. 일단 장소를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낯선 목소리로 말하는 걸 보면 가족이 무서워할 거예요. 미미미 미미.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합니다. 난 티바트 생물이라면 직접 본 적은 없어도 관련 지식은 갖추고 있다고 자부해왔어. 하지만 모든 원소 생물의 특징을 나열해봐도 너와 대응하는 생물은 없는 것 같네. 넌 정체가 뭐고 또 어디서 온 거니? 전 오래된 종족의 일원입니다. 우린 그 어떤 기록보다도 더 오래 존재해왔죠. 제 고향은 풀이 무성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저는 거기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종말이 도래했고 우리의 고향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무서운 힘이 모든 걸 집어삼켰고 재앙의 씨앗이 우리 몸속에서 싹트는 바람에 몸이 뒤틀려 제어할 수 없었죠. 우리는 종말의 피해자이자 종말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종말? 일종의 우화처럼 들리는데 나도 못 알아듣겠어. 무척이나 복잡하고 긴 과정이라서 단숨에 설명해드리긴 어렵네요. 널 탓하는 건 아니니까 계속 얘기해봐. 네, 전 운 좋게 살아남았고 몇몇 가족과 함께 고향을 구할 방법을 찾고자 수메르에 왔습니다. 우린 다양한 종족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지식을 배웠고
종말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인간이 종말의 힘을 금단의 지식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되었죠. 금단의 지식이 네 고향을 멸망시켰다고? 설마 넌 사막에서 온 거야? 이 아이는 고향을 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사막의 재앙은 진작에 끝났는걸? 당신 말씀대로 제 고향은 사막이 아닙니다. 어딘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도무지 기억나지 않네요. 분명히 저와 제 가족에겐 무척 중요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전 종말에 오염된 생물입니다. 오염이 제거될 때 일부 지식과 기억까지 제거된 것 같네요. 그렇구나. 그 원소의 힘에 생긴 구멍은 금단의 지식이 제거돼서 생긴 거네. 미안, 내가 거기까진 생각 못해서.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잃은 건 지식과 기억뿐만이 아니겠죠. 불의왕님은 제 몸속과 이 세계에 남은 모든 금단의 지식을 해결하셨겠죠? 응, 금단의 지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고향도 원래대로 돌아왔을 거야. 그렇다면 드디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네요. 기약 없는 머나먼 꿈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이야. 전 일족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을 구할 방법을 찾기는커녕 고향조차 잊어버렸죠. 네 탓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어떤 종족이든 금단의 지식에 대항하기 위해 큰 대가를 치렀지. 그건 네가 혼자 짊어져야 할 책임이 아니야. 방금 생존자가 더 있다고 했지? 그럼 다른 가족은? 어쩌면 그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우린 종말의 고통마다 왔고 수많은 가족이 생명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생존자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우림은 아란나라한테 맡기면 될 것 같고 도시는 착한 아이들한테 부탁해야겠네. 맞다! 걔들이라면 도울 수 있을 거야! 잠깐만, 바로 연락해볼게. 이제 된 것 같아. 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 잠시 기다려보자. 불의왕님, 감사합니다. 우린 당신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란 걸 믿고 있었어요. 당신을 본 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답니다. 약속?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재앙이 끝나면 당신이 우릴 고향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예언을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안, 내 기억에도 흐릿한 부분이 있거든. 그래도 너희 고향이 걱정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해도 좋아.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같이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돌아가는 가족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아까는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가족의 결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가면서 얘기해드리죠.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 맞아. 아까 그 버섯몬 앞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결정체에 담긴 힘이 나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고 했던 거 기억나? 결정체에 담긴 원소의 힘은
이 버섯몬과 일치했어. 뭐? 응, 이 아이가 언급한 예언은 아마 종족을 대표하는 원소 생명체가 나와 했던 약속이겠지. 이 아이의 고향을 구하려면 금단의 지식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내 기억을 교란했을 거야. 그렇다면 줄곧 중요한 일을 잊고 있는 것 같았던 느낌도 설명이 돼. 그렇구나. 하필 버섯몬이 알려준 정보도 너무 적어서. 응, 나도 그 고향이 어디일까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떠오르는 게 없어. 맞아, 난 이 아이들을 고향으로 보내주고 싶어. 이젠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이 지역은 길이 험하니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걱정 마! 나한테 험한 길은 없다고! 저기다! 너한테 맡길게! 불청객이군. 추술, 윤력. 사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아쉽군. 정말 실력이 뛰어나시네요. 여러분이라면 종말에서도 살아남으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 계속 궁금했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그 모습이었던 건 아니지? 네, 우리 종족은 환경에 따라 형태가 변합니다. 수메르의 다양한 생물과 교류한 결과 우린 버섯몬이 이 땅에 가장 잘 적응한 생명의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점차 버섯몬 형태로 변해 그들의 종족에 녹아들었죠.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적응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본능 아닌가요? 놀랄 거 없지 않습니까? 당신의 손이 그런 형태인 이유는 도구를 잡고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버섯몬이 원소의 힘을 흡수하는 이유는 환경과 어우러져 천적에 대항하기 위해서고요. 우린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 중 하나이자 풀 원소 생명체로서 다른 생물보다 적응력이 더 뛰어나답니다. 그럼 나도 형태를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도움이 필요한 법이죠. 우리에겐 상식이지만 설명하긴 어렵네요. 쉽게 말해 형태 변화에는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은 시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새싹을 순식간에 나무로 변화시킬 수도 나무에 갑자기 열매가 열리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알겠다. 인간은 그걸 성장이라고 해. 역시 나이다야. 그렇게 설명하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네. 성장이라. 이게 바로 성장이로군요. 아름다운 단어네요. 가면서 천천히 곱씹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멀었어? 이제 절반 정도 왔네요. 페이몬, 조금만 힘내세요. 제가 업어드릴까요? 어? 아니야, 힘들진 않아. 그냥 물어본 거야. 남을 잘 챙겨주는 성격인가 보네. 그런가요? 후레왕님은요? 제가 업어드릴까요? 그럼 서로가 어색하지 않을까? 내 머리 위에서 나는 건 어때? 그런 건 나중에 말해! 또 마무리 나타났어! 신령. 네? 바람과 함께. 저와 당신은 없는다라는 행위에 대한 이해가 사뭇 다른 것 같네요. 제 아이는 힘들든 힘들지 않든 등에 업어 받쳐주면 무척 기뻐하거든요. 아이? 우리가 아까 만난 그 버섯몬들을 얘기하는 거야? 네, 제 친구와 아이예요. 네 아이는 왜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그 아이는 버섯몬일 뿐이거든요. 전 제 존재가 버섯 일족에게 변화를 주거나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평범한 버섯몬과 달리
인간들의 언어를 조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와! 분명 귀여운 이름이겠지? 예를 들면 둥둥모자! 헤이몬의 장룡 취향은 정말 이상하군요. 왜? 꽤 자신 있는 이름이었다고! 이상하면서도 귀엽지. 페이몬만 생각해낼 수 있는 이름이야. 히히, 거봐! 제가 생각한 이름은 페이몬만큼 창의적이진 않습니다. 모험가한테서 배운 단어였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기억이 나지 않네요. 중요한 것들을 정말 많이 잊어버렸군요. 네, 돌아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떠올려야겠습니다. 이건 고향만큼 중요하니까요. 이쪽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이건 죽음의 땅이잖아. 네, 맞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불렀죠. 이게 바로 우리 같은 생명체의 종점이자 마지막 형태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고통을 받다 생을 마치면 죽음의 땅에 혹이 된다는 뜻인 것 같아. 네, 풀의 왕님이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죽음의 땅이 그렇게 생긴 거라고? 과거 연구에 따르면 금단의 지식은 죽음의 땅이 생성된 근본적인 원인이야. 금단의 지식은 제거됐지만 그것이 남긴 영향은 여전히 존재하니 죽음의 땅도 사라지지 않은 거지. 이 아이들은 오랫동안 금단의 지식에 고통받았으니까 죽음의 땅이 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아. 정말 슬프고 가엾은 결말이야. 고향을 떠날 때 이런 꽃들이 고향 곳곳에 피어 있었어요. 꽃들은 각각 하나의 생명을 상징했답니다. 꽃들은 맑은 호수와 비옥한 대지, 그리고 저와 제 친구의 집에서 자랐죠. 그렇게 곳곳에 피어 있었지만 세계는 순식간에 색을 잃고 혼탁해졌어요. 하지만 괜찮답니다. 우리 생명의 본질인 원소의 힘이 여전히 이 꽃에 담겨 있으니까요. 모험가가 죽음의 땅을 제거하면 전 몰래 다가가서 동료 원소의 힘이 느껴지는 꽃을 챙겼죠. 그러면 금단의 지식의 영향도... 네, 상관없습니다. 이젠 중요하지 않아요. 전 그저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형태로 남아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건 너무 가여우니까요. 드디어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생겼으니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고 싶어요. 알겠어. 그럼 우리한테 맡겨줘. 날 걱정해주는구나. 괜찮아. 금단의 지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독사는 조심해야겠지만 독사가 탈피한 껍질까지 조심할 필요는 없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이 난 거지? 그럼 얼른 시작하자! 죽음의 땅은 전에도 많이 처리해봤으니까! 난공군이다. 출발할 때가 됐어. 쯧! 손에 손잡고 낙엽이 지는 게 안타깝. 이런 시뮬레이션
역시 제가 알고 있던 마지막 동족이 맞았군요. 결국 버티지 못했네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걸. 부디 고향으로 돌아간 후엔 더 이상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길. 수많은 원소 생명체가 죽음의 땅의 혹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 괜찮습니다. 원소의 힘이 존재하는 한 우린 존재하니까요. 외형은 시간의 선물일 뿐입니다. 성장하면 변화하죠. 무언가를 버려야 할 때도 있지만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치료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우린과 이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전부 찾아내서 치료해줄게. 프레왕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믿고 기다린 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잠깐만, 소식이 온 것 같아. 아, 그랬구나. 응, 그래. 알겠어. 고마워. 네가 설명한 거랑 비슷한 버섯문을 찾은 것 같아. 지금은 의식불명 상태래. 제 상황과 비슷한 것 같네요. 얼른 가보죠. 응, 가자. 네. 여기야, 이 안에 있어. 근데 여긴 버섯문이 엄청 많네. 다 평범한 버섯문이겠지? 맞아, 녀석들은 경계심이 강하니까. 전투는 안 돼요. 버섯문은 그 아이의 가족이니까요. 비록 종족은 다르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으니까 우리한텐 소중한 존재랍니다. 소통해보면 알겠지만 착한 아이들이죠. 그럼 어떡하지? 너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만 그 버섯문을 구하려면 나이다의 힘이 필요하잖아.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버섯문으로 변하는 방법을 나한테도 알려줄 수 있을까? 당신도 버섯문으로 변하시려고요? 하지만 성장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요? 나이다는 신이잖아. 버섯문으로 변하는 것쯤은 쉽지 않을까? 신님이라 해도 시간에 대항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들킬 위험을 감수하면서 잠입해야 하는데 전투를 아예 피할 순 없어. 내 힘으로 너와 그 아이의 가족들을 다치게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어. 알겠습니다. 풀의 왕님은 강한 원소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그만큼의 힘을 지불해야 합니다. 더욱 쉽게 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난 준비됐어. 버섯문으로 변하는 건 색다른 경험일 거야. 불의왕님,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어? 나도 진지한걸?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자자! 그 오해는 나중에 다시 풀고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시도해보는 게 어때? 네, 그럼 프레왕님 부탁드립니다. 우와! 정말 버섯문이 됐잖아! 나쁘지 않아. 놀랍게도 시선 높낮이는 별로 변하지 않았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버섯문인지 알려줄래? 응? 어떻게? 난 버섯몬들한테 접근할 테니까 너희는 위로 가. 상대는 원소 생물이니까 원소 시야를 사용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정확한 목표를 대내면 돼. 내가 너희를 볼 수 있다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응, 알았어. 그럼 제가 위에 있는 버섯몬을 유인해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응, 지금부턴 갈라져서 행동하자.
그래서 순찰하는 버섯몬은 경계심이 강하니까 돌아가는 게 좋겠어. 왜 이 아이는 반응이 이렇게 격한 거지? 뭐? 큰일이야. 순찰하는 버섯몬한테 들켰어. 나 그래서 순찰하는 버섯몬은 경계심이 강하니까 돌아... 얼른 지나가자. 바로 여기야. 버섯몬이 잔뜩 모여있네. 일단 여행자가 올 때까지 숨어있자. 많은 힘을 소모할 줄은 몰랐어. 지식을 빌려 지름길을 찾은 건데도 말이야. 이 아이가 신중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시간은 축적되면 거대한 힘이 되죠. 하지만 순식간에 변화를 일으키려면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조롭게 끝났으니 이 아이가 깨어나길 기다리면 되겠네요. 너희 누구? 미안, 오노, 미숙, 이해, 긴 시간 필요하다. 좋은 소식이니까 걱정 마. 버섯몬의 방식으로 설명해 줄게. 정말, 지금 집에 가? 그래, 하지만 난 고향이 기억나지 않아. 넌 기억하고 있니? 기억한다. 정말? 다행이다. 고향 프레용. 프레용. 그래 맞아. 프레용님이셨어.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한 것 같네요. 이런 모습은 처음 보시죠? 저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프레용님이셨어요. 프레용은 드발린 같은 원소 용을 말하는 거야? 응, 둘 다 용이지만 프레용 아펩은 더욱 오래된 존재야. 따라서 축적된 원소의 힘도 더욱 짙지. 그런데 너희는 왜 용을 고향이라고 하는 거야? 우린 프레용님의 몸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와... 프레용! 내부 크다! 산, 물, 나무, 풀, 우리! 프레용님의 몸속에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해요. 그분은 최초의 생명을 잉태했고 우리를 몸속에서 지켜주셨답니다.
그분은 위엄 넘치는 목소리로 우리가 다 크면 새로운 세계로 가서 살 수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날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까지 고향은 최고의 터전이었으니까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 네, 유사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여행자님은 페이몬보다 훨씬 똑똑하시네요. 다만 프레용님은 풀슬라임보다 몇십 배는 더 거대한 존재랍니다. 잠깐, 그렇다면 아펙도 금단의 지식에 오염됐다는 거잖아. 네, 그럴 겁니다. 프레왕님, 왜 갑자기 그렇게 긴장하시는 거죠? 그런 표정은 처음 보네요. 아펩은 이 세상에서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생물이니까 금단의 지식은 진작 그의 일부가 되었을 거야. 그럼 모든 금단의 지식을 제거한 결과는 그 녀석 몸에 거대한 구멍이 생겼겠구나. 그렇겠지. 그의 육체와 영혼은 오래전에 무너졌을 거야. 그래서 아펩이 오랫동안 안 보였던 거구나. 하지만 대체 어떻게 오염된 거지? 설마 저광 문명의 멸망 때문인 걸까? 아펩은 그 후로 종적을 감췄어. 그때부터 고통을 참아왔으니까 심각한 상황일 거야. 대체 왜 잊고 있었던 걸까? 프레용이 버티지 못한다면 원소의 힘은 생명의 형태로 그의 몸속에서 존재할 수 없어. 결국 그 짙은 풀한소의 힘은 우림을 과도하게 성장시켜서 거대한 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식물은 사람이 마실 공기를 빼앗겠지. 그럼 수메르는 살기 힘든 땅이 될 거야. 참! 그 결정체가 있었지! 얼른 꺼내서 보여줘봐!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미안. 너의 말이 맞아. 당황할 시간이 없어. 이 결정체를 본 적 있니? 없다. 익숙한 힘이네요. 우리 고향에서 온 힘인 것 같지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럼 저번처럼 다른 가족들을 찾을 수 있는지 내 도우미들한테 연락해볼게. 부탁이야. 너희 정보가 꼭 필요해. 소식을 기다리기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줘. 여러분, 감사, 가주, 과일, 선물이다. 이 아이들한테 여러분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구해주신 걸 보고 모두 고마워하는 걸요. 집 간다, 떠난다. 어렵다, 모르겠다. 다들 약하다, 걱정된다. 하지만 기다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진정해. 우린 가족을 중시합니다. 버섯몬도 가족이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이 아이는 최선을 다해왔는데 지금 떠나려니 걱정될 수밖에요.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나도 마침 생각을 좀 정리해야 하니까. 감사, 은혜, 밭, 식량, 돌봄, 식물, 침입, 식탁. 식량을 재배하는 밭을 돌보고 식물 침입자를 쫓아내고 싶다는군요. 밭? 저쪽! 먼저! 씨앗! 여기! 아! 알겠다! 이건 통역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얼른 다녀올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 아이한테 오면서 봤던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식을 공유하는 건 우리의 습관이거든요.